네, 가을을 맞이한 서울숲에서 열리는 이색대회에 수많은 참가자가 몰리고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현대인들의 수면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빡빡한 일상 속에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힐링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서울숲 꿀잠 대회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네, 바로 옆을 찾아왔는데 코스프레를 하고 메이크업까지 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초록색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색이 초록색인 분께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저는 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꿀잠을 자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 평소에도 꿀잠을 위해 메이크업을 하고 주무시는지 여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썼습니다. 아, 오늘 보는 눈이 많아 메이크업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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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맑은 가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르치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저 연습을 하고 있어, 야! Fall. It is the season when horses get fat in Korea. Fall is the shortest and most meteorologically perfect season. Also, 진짜 꿀잠 자기 딱 좋은 공기, 습도 그리고 완벽한 온도의 계절이다. 꿀잠 대회에 나갈 정식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 자기는 뭐 잠 잘 자는 사람 있어? 잠 명상. 명상? 어떤 명상? 마인드를 이제 다시금 새겨야죠. 다시금 새겨야죠. 리프레시하게. 살려. 왜 안 돼? 정상도 보고 있어. 아, 그렇지. 제가. 와, 어떻게 알아, 명상법? 몸에 힘을 쫙 풀고 그냥 내가 침대와 이제 한 몸이 됐다. 내가 침대와 합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그러니까 신신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너는 무슨 방법이야, 수영 방법? 저는 인기가요 대기실이요. 그게 뭔 소리야, 왜? 아, 아이돌 아니지? 뭐야, 말 똑바로 해! 아, 이랬다 저랬다. 왜? 너 왜 이쪽 손이 휘었다? 연습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연습했어? 아, 이거 그 약속하기 대회를. 아, 너무... 약속하기 대회다가. 야, 그거 기원전 4세기 경에 그 나 떨어졌잖아. 근데 어떤 X가 약속을 엄청 잘했더라고. 얘 1등 했어요. 1등 저 그때 그 기원전 4세기에 소크라테스 대회 또 참가했을 때 그때였지? 아리스토텔레스랑. 자, 그래서 이거 이제 4, 7, 8, 7, 8, 엎드려요. 말려 누가 빨리 말려. 엎드려. 저희 꿀잠 대회 기절 대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요? 아따따. 그래서 478 법칙이라고 알지? 알죠. 민호 알고 있을 거야. 맞아요, 전 알아. 이 훈련은 꿀잠의 가장 완벽한 호흡법으로 단군 신화의 웅녀가 곰이었을 당시 동굴에서 이 훈련을 하고 100일 동안 잠을 자서 인간이 됐을 정도로 이론상 아주 완벽한 호흡법이다. 먼저 명호랑 경민이 나와. 경민이 형 잘할 것 같은데. 자, 15초 동안이야. 하나, 둘, 하나. 너 지금 옆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쵸. 아, 얘 머리를 썼어. 좋은 거야. 아, 안 되네, 이거. 내가 침대가 이제 한 몸이 됐다. 내 침대 합체가 됐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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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 오! 야, 야. 오! 잠깐만, 머리를 왜 밀었어? 아, 아니, 자국 나자고도 써. 자, 다음은 우리 민호랑 혜민이. 잘 부탁해요. 도사란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지. 얼굴이 재산이야. 시작!
나 믿지? 다음은 윤규 승현. 승현아 들어와라. 승현. 자리 선택권 줄게. 자리 선택권. 어, 전 뭐 딱 그 어디 앉든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자, 시작. 승현아 들어와라. 승현. 어, 전 뭐 딱 그 어디 앉든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 잠깐만.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긴 어디야. 서달산이지. 아주 어려운데. 아, 승현이 얘기했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어, 그거인 거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마. 이긴 건 좋아해야죠. 어, 그건 내가 인정한다. 진 건 좋아해야 되네. 어, 진 거는 너 알아서 해. 자, 다음 대결. 아. 다음 대결 누구야? 다음 윤성, 재윤 나와. 아, 사실 재윤 이게 사실... 리더잖아. 노래를 잘 부르잖아. 어, 그래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저요? 에이터는 엑셀? 엑셀 아세요? 엑셀 알지. 한번 불러보세요. 엑셀을 밟아봐. 엑셀은 현대차.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내가 왜 내 거 하는 거지? 아, 저기 것도 알았어. 이게 무슨 리더 대 가창력 붙겠습니다. 아. 윤성, 재윤. 자, 간다. 시. 즉. 오호. 오. 오. 좀 정렬적으로. 폐활량 정렬적으로. 오, 뭐야? 폐활량 정렬적으로. 오. 야, 안 된다 했잖아. 얘는 왜 자꾸 총을 들었는데? 야. 와, 윤성이 형 진짜 잘해. 너 입사 이후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이게 제 결정입니다. 너 그리고 세계관이 자꾸 총을 거느리는 사람이야. 아무래도 이들 바꿔야겠다. 수생님, 근데 이 훈련에서 잠이 다 깼는데요? 그렇지. 왜냐면은 몸에 힘을 써야지 저녁에 잠이 잘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폐활량을 막씀으로써 어지러워서 바로 그냥 골아떨어질 수 있게 기절을. 방전. 그렇지. 이해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어. 예. 아까 뭐 했어? 폐활량이지? 예. 이건 가장,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야. 오. 이름하여? 한 방에 꿈나라 보내주기. 꿈나라로 갔지만 정신 차려보니 우승이 있었다 게임이야. 와. 이 훈련은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제국이 개발한 훈련으로 전쟁 중 포로로 잡혀 고문을 받아도 입을 꾹 닫게 만들어준 평정심 훈련의 최고봉. 대진표를 발표하겠어. 고유명호 대 그다음에 해미. 와. 처음이다 우리. 쌍미죠. 어, 형이랑 처음 싸웠는데요? 이쪽이 찰떡이네. 어, 뭐야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니, 원망쟁이. 자, 간다. 자, 간다. 자, 준비. 가위바위. 가위바위 포. 자, 1, 아, 1, 2, 3. 1, 2, 3. 이거 스피드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라. 1, 2, 3초 한 다음에 하라니까. 아, 크크, 크크, 크. 별에서 온. 아, 지금. 였어. 야,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장난 아니야. 자, 가위 바위 포. 1, 2, 3. 야, 아니 안 된다니까. 화가 나. 자, 다음 재윤 승원. 재윤 승원. 재윤 승원 리더 막내. 자, 간다. 그렇지. 가위 바위 포. 야, 오. 세려 승원아. 세려 세려. 자, 과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과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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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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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윤규, 윤성 나와. 가위바위보. 1, 2, 3.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한 대 더, 한 대, 이게 한 대 더. 야. 자, 이게 바로 꿀잠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대충 알겠지? 당연하다. 정신이 나가니까 혼미해져서 그 상태로 어깨 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수 있는. 아. 어. 자, 다음 경민 민호. 경민 민호. 어, 아, 장기 대회 아니야? 그렇지 이거. 자, 경민 민호. 자. 또 가만히 있어. 어떻게 슬림 안 돼 얼굴이? 어? 야, 너 근데 턱이 거의 부메랑이다 이 정도. 어, 여기 또 저 앞에 봐봐. 아, 저 야 이 정도. 어우 야. 야, 너 아 얘 하관이 없는 거 같아. 왜 이렇게 슬림해졌지 너, 얘기. 잘 어울린다. 기대증도 좀 있어. 근데 넌 진짜 외계인 같다. 얘 진짜 얘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애 같아. 어? 자.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 이렇게 천천히 쳤는데 이렇게 넘어진다고? 아, 잠깐만. 야, 이렇게 야, 얘 이렇게 갖다 댔잖아. 그지? 세게 뗐어. 세게 뗐다니까. 아, 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 얘 외계인이라서 몰라요, 우리나라 말. 야, 꽝꼬는 거 아빠니까 내가 또 다른 거 갖다 하나. 꽝이 왔다. 빨리 갔다. 꽝이 맞을까 하나. 아, 야, 나. 아, 세게 안 때렸대요. 세게 때렸다니까. 꽝이 맞을까? 엄마 갔다. 그것도 엄마 맞을까? 아, 아니, 벌 좀 제대로 상해. 절대 자기는. 아니, 밀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성격상 누구를 세게 때릴 상이 아니야. 마지막에 밀었다니까. 맞으고 이게 마지막에 세게 뭐가 맞아서 한번 일단 세게 밀었다냐? 들리는 나무로. 이해가 되긴 해. 자기는 에이턴 생활하면서 절대 누굴 때려본 적이 없다는 얘기하는데. 구구구구구구구. 그건 니네 거 가서 얘기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빼뿌이 그 다음 원만 따님 오케이. 알아 듣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자 준비 이제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오케이 저번에 우와 빼뿌야. 자 갑니다. 자 시작. 깡방뽕. 하나 둘 셋. 그게 아니라 자기 성격상 누구를 세게 때릴 상이 아니야. 마지막에 밀었다니까. 구구구구구구구구. 신나서. 잠깐만요. 어, 비행기 내려온다. 빨리 지금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차예요, 비행기. 어, 이제 태국 와야지. 아이고, 태국 못 갔어. 아이고, 태국 못 갔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구에 살아야겠네. 이걸 하면서 네 뭘 느꼈니? 이 가면을 쓰면서 이 가면 그 자체가 되는 걸 느꼈어. 가면 자체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아, 여기서 맞으면 쓰러져서 푹 잘 수 있겠다 이걸 느낄 수 있잖아. 오라일체가 좀 됐던 것 같아. 어, 그렇지. 잠과 이 두 개만 아까 그 페이지 넘긴 거랑 이것만 해도 꿀잠 대회 나가서는 무조건 우승이야. 너네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좋았어. 넷. 어 좋았어. 어. 오셨다. 야 빨리 올라가. 먼저 저기 타고 저거 줄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쳐다보면서 안녕 그래. 야, 안 여기 줄 타고 올라가야 돼. 거기 앞에 줄 거기 있잖아. 앞에. 어, 그 타고 올라가. 아니 저. 자. 다쳐. 줄 타고. 자 잡고 올라가. 그렇지 보이지 좀 보이잖아 사실. 올라 거기 좀 보이잖아. 그렇지. 좋아. 안녕. 좋아 올라가. 안녕. 자 거기 잡고 거기 위에 이제 다 왔어. 안녕 또 놀러 와. 여기. 또 놀러와! 안녕! 또 놀러와! 잘가! 사실 쟤도 이게 빠질 때 같았어. 지금부터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누우셨나요? 제 얘기 들리시면 손만 머리 위로 반짝반짝 살짝 해주시죠. 손만 머리 위로 반짝반짝.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모임 모습 귀엽네요. 예, 자, 아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키 커야지 우리 승환이.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화이팅. 안 됐어도 돼요, 저희. 써도 되셨나요? 안전 있어.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있었어.
참 잘하라고 ASMR 해주는 건 어때? 그럼 좀 감미롭게 해볼래? 목표는 현금 현금 현금이야 현금이라네 대사가 뭐였지? 너무 찌들었다 현실은 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우쿠쿠 숲속 꿀잠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세요 근데 저기 깨 있으신 분들은 탈락한 거야 그럼?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자마자 어떻게 잠이 오지? 목표는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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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을 사냥, 사냥, 사냥 우리는 애터, 애터, 애터 목표는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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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을 사냥 네, 반대쪽에서는 잠을 곤히 자고 있는 가운데 저는 열띤 응원을 하고 있는 이곳으로 와봤습니다 상금, 상금, 정말 응원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신기한 복장을 입으신 분들과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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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소지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총을 들고 응원을 하고 계신 모습 아주 인상 깊습니다. 상금을 받지 못하시면 쏴버리시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지요? 그래서 딱 한 발씩. 꿀잠 대회에서 뉴스 집중 취재 김기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참가자들과 한 마음으로 에이턴 멤버들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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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을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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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비둘기 소리. 그거 비둘기 아니라 다른 비둘기. 메뚜기야 메뚜기. 아, 저 강아지 봐. 저 토실토실한 엉덩이가 도트 일로도 귀엽게. 뭐야 너무 무릎 무겁겠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안 더우세요? 귀여워. 시작도 전에 자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잠깐만 어떻게 잠이 오지? 억지로 자셨는데 약간 조금 진짜로 잠에서 깨신 분들 계시고요. 깨워주세요. 예, 끝났습니다. 깨워주시죠. 끝났대요. 끝났습니다. 끝났대요.
자, 옆에 계시는 분들 모두 깨워주시고요. 예, 자리에 앉아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경품 이벤트 여러분들과 합니다. 예. 끝났대요, 이런. 우리 그 사이에 좀 주무시고 있는 분 계시네요. 예. 응? 앉아요. 앉으래요. 앉으래요. 대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혁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최종 1등 하신 분에게는 마음껏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행 상품 50만원 상당의 와! 좋은데? 그 전에 먼저 가장 돋보이는 잠옷 패션을 선보인 베스트 잠옷로 경민이 충분히 멋있어. 오늘 베스트 드레서 바로 축하드립니다. 50번 황다성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사과 먹고 주무셨대. 이상하지. 이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이 또 얼굴에 뭘 붙이셨네요. 예. 예. 자, 여행 상품권 수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형은 끝날 때도 안 일어나긴 했어. 나 진짜 잘 잤는데. 이제 몸에 힘을 쫙 풀고 그냥 내가 침대와 이제 한 몸이 됐다. 네. 이걸 기다렸어. 박수 편차가 1 정도밖에 나지. 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 심박수 편차로 결정한 건가? 우리 영상 부르게 2023 1위 후보했을 때 느낌 알죠? 주인공은 바로 25번 축하드립니다. 뭐야. 와. 가자. 잘 잤으면 됐지 뭐. 그래, 잘 잔 게 중요하다. 너 말 참 잘했다. 되긴 뭐가 돼? 훈련이라 해. 대회 상금이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좀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좀 위급한 상황인데. 열심히 했어요. 아, 씨. 너희들에게 또 다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겠다. 뭔 트레이닝이에요? 자, 이번 대회는 바로 줄넘기 대회다. 와우. 오. 진짜 저래. 마셋.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생김이다. 봄 냄새를 안 맡았어. 이거 무조건. 아유. 마치 카티아나 기린 같아.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승할 수가 없다니까.